8월 첫주 장마가 물러가고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해외여행은 막혀있지만 상대적으로 한산하고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는 경북 동해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서핑보드에 몸을 맡긴 사람들, 넘어지고 물에 빠져도 즐겁기만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서핑이 유행하면서 서퍼샵에는 초보 서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도가 빵! 보드 쳤어요. 내가 맞아요. 안 되죠. 그죠? 파도가 있고요. 내가 있고 보드가 있어야지만 다치는 상황은 안 생겨요. 열정적인 선생님의 강의에 귀를 쫑긋 세우고 설명을 하나라도 놓칠까 봐 집중합니다. 요트 동아리를 하다 보니까 해양 스포츠를 되게 자주 접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핑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게 돼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포항에 오면 요즘 가장 핫한 종목인 서핑과 스쿠버 다이빙, 패들보트, 요트 체험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할인 기간은 8월 15일까지. 국민 누구나 국제 해양 레저위크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체험도 하고 한번 느껴보시고 정말 포항이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는 걸 느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모스크바 성 바실리 대성당이 영일대 해수욕장에 등장했습니다. 조각가의 섬세한 손길이 닿으면 거친 모래가 이집트의 스핑크스로 변해버립니다. 전 세계의 랜드마크가 모래 조각을 통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일대 해수욕장만 오시면은 각국에 있는 랜드마크 이렇게 보시면 러시아의 그 바실리 성당도 이렇게 3D로 작품으로 직접 마치 해외 온 것처럼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모래 조각 작품을 꾸며봤습니다. 바다를 끼고 장장 58km를 걸을 수 있는 곳,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은 관광공사가 선정한 대표 비대면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며칠 전 문을 연 국내 유일의 해양과학 교육 전문시설, 울진 국립해양과학관은 바닷속 풍경을 볼 수 있는 해중 전망대와 해상 스카이워커를 갖추고 피서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해변은 면적은 넓고 이용객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최고의 휴양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막혔지만 덜 붐비고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경북 동해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